절대로 잘하는 사람은 혼낼 때도 남다릅니다. 평소에 공부 안 하던 당신의 자녀가 내일 시험인데도 텔레비전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1번, 야, 너 내일 시험 아니야? 너 지금 미쳤냐? 아주 시험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. 2번, 어? 내일 시험 아닌가? 아빠는 네가 내일 시험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에 TV 보는 거 보니까 시험 망칠까봐 걱정되는데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더 설득을 잘하는 것일까요? 당연히 2번이 좋겠죠. 1번처럼 말하면 아니 이럴 거예요. 알았어요. 아,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려고 잠깐 본 건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에이 나 공부 안 해! 라고 반발하면서 복수심에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요. 이 대화의 목적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셔야 됩니다. 2번처럼 말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? 알았어요.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려고 잠깐 본 건데 조금만 더 보고 들어가서 공부할게요. 라고 말하고 잠시 후에 들어가서 마저 공부할 확률이 높겠죠? 이런 대답을 끌어내는 것을 iMessage라고 합니다. 상대가 잘못했어도 내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상황을 표현해주고 그로 인해 생긴 나의 감정을 전달해서 상대와 소통하는 겁니다.